달거나 맛있다. 달고나 한 번 더 먹고 싶은데. 먹으면 되잖아. 저번에 국자에다가 설탕이랑 식소다 넣어서 만들어 먹었는데 국자 다 태워서 엄마한테 등짝 스파이크 맞았잖아. 야, 오리온! 뭘 한 거야 이걸로? 어? 국자를 그냥 다 태워 먹고. 어? 아유, 못 살아 진짜. 아우, 끔찍해. 이제는 달고나도 못 만들어 먹어. 야, 요즘 누가 국자에다 달고나 만드냐? 그럼? 달고나 만들기 세트! 우와! 너 이거 어디서 났어? 야, 나 이거 전문가야. 좋지요! 달고나 만들기 두구두구두구두구 시작! 시작! 먼저 설탕 3스푼을 넣고 3스푼 넣고 뜨거운 물에 달궈야 돼. 근데 이거 불 위험하다. 아유, 불 위험해. 이리 줘. 엄마가 해줄게. 아, 나도 하고 싶은데. 엄마가 불 달구는 거 도와줄 테니까 옆에서 쳐. 알겠어. 여기에 베이킹소다 넣어야 돼. 베이킹소다 한 스푼 넣기. 오, 부풀어 오른다. 우와. 어머, 엄마도 이거는 어렸을 때 아주 옛날에 만들어 봤는데 신기하다 야. 이제 판에 부으면 돼. 종이 호일 깔고. 우와. 이게 그냥 누르면 안 떨어지더라고. 기름을 한번 판에 발라서 눌러야 떨어져. 학년이가 눌러봐. 오오, 나도. 모양 찍어, 리은이가 그럼. 별 모양으로 찍어야지. 멋지다. 나는 로켓 모양 찍어보고 싶다. 그래, 학년아. 여러 개 만들자. 원하는 모양 다 찍어보기. 좋지요. 진짜 많다. 중요한 건 여기서 얼마나 뽑기를 잘 해내느냐가 중요해. 아유, 어리야. 아유. 어머, 왔어요? 아이고, 더운데 고생하셨네. 아이. 할머니, 안녕하세요. 아유, 덥다. 오늘 진짜 더워. 아유, 할머니랑 같이 왔네? 요 앞에서 할머니 만나서 같이 올라왔어.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? 우리 달고나 만들었어. 달고나? 이 할미가 달고나 뽑기 고수지. 달고나 누가 빨리 뽑기 대회. 여기 별 모양이 있습니다. 저 하늘의 별처럼 수놓은 별처럼 저 하늘의 달처럼. 어쨌든 이 별 모양을 가장 빨리 뽑아주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네. 자, 모두들 준비됐죠? 자, 준비하시고 시작! 오, 이거 어렵다. 별 모양. 난이도 별 다섯 개 아니야? 어려운데. 난 이거 한번 해봐서 잘할 수 있지. 할머니 선글라스 쓰시고 잘 보이세요? 아니야, 할미는 이런 거 선수라서 괜찮아. 벗고 하셔도 돼요. 패션의 완성은 선글라스지.
패션을 포기할 수 있나? 할미 머리 봐라. 블랙핑크 제니 머리 했잖냐. 블랙핑크 제니는 이 앞머리를 흰색으로 했는데 할미는 반대로 했어. 여기 검은색으로. 하하, 힙하셔. 아, 아유, 아이, 부러졌네. 학년이 실패. 아쉽다. 완성! 아, 벌써 다 했어? 아, 난 아직 반도 못했는데. 어머, 둘이 동시에 완성? 어머, 한번 볼게요. 심사 시작! 어, 할머니 뽑기하신 거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어요. 어? 그럴 리가 없는데. 그래서 이번 뽑기 대회 우승자는 완벽하게 빠른 시간 안에 만든 오리온 승리! 우와, 이겼다! 말도 안 돼. 할미가 어린 시절 이 달고나 별 뽑기만 몇백 개를 했는데 할미가 지다니. 달고나 뽑기 금손을 가졌구나. 왕! 나 뽑기 진짜 잘하는 것 같아. 새로운 재능 발견했네. 근데 1등 되면 뭐가 좋아? 1등 상품 있어? 1등 상품? 엄마한테 한번 안 혼나는 상품 줬으면 좋겠다. 뭐라고? 그래, 1등 상품은 한번 혼나기 면제권. 오 예스! 시험 0점 맞아도 안 혼날 수 있어. 좋지요. 아유, 진짜 0점 맞아오기만 해봐, 진짜. 달고나 뽑기 대성공.